아니면 누구야. 아니, 봄에 그 반지 내가 갖다 놨다니까. 덴마크 왕자이긴 패션업계에서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.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. 여보세요? 어제 통화했던 차선혁입니다. 그날 보신 사람이 확실히 황강 씨가 맞았나요? 아, 맞다니까요.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데요. 귀신인 줄 알고. 아, 그리고요. 어제 그 CCTV 영상 따로 백업해 놓은 게 있다고 말씀드리려는데 급히 끊으시더라고요. CCTV 영상 있다고요? 그럼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아, 네, 가능해요. 제가 외근 중일지 모르니까 다른 직원한테 맡겨 놓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CCTV 파일 좀 받으러 왔는데요. 어? 좀 전에 차선혁 씨한테 CCTV 파일 줬는데요? 네? 제가 차선혁인데요. 그럼 제가 파일 준 사람 누구죠? 방금 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? 저 그럼 혹시 원본은? 개인정보법이니 뭐니 들먹이면서 원본까지 다 가져갔는데. 차선혁의 상태는 어떤지 알아봤어? 네,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. 누구 짓인지는 밝혀졌고? 아가씨 말로는 나옥도의 소행이라고 합니다. 아가씨가 고온조라는 걸 차선혁이 캐게 될까봐 주세린을 보호하려고 저지른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때도 집요하게 캐서 나옥도한테 피스까지 당했어. 차선혁이 가은이 비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. 가은이 복수에 걸림돌이 되게 될 수는 없는데. 어, 그래. 아가씨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. 낙골단 직원이 차선혁 씨와 약속을 잡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전에 가져왔습니다. 그래, 수고했어. 차선혁이 의심을 품은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. 차선혁이가 나옥도 찾아내기 전에 먼저 처리해. 네, 알겠습니다.